나루토랑 루피네. 야마시타 토모히로씨. 앗! 조수! 저놈이야! 뭐야? 뭐야 NTR 뭐야 NTR 뭐야? VIP는 그렇다 치더라도 잠깐 한스가 걱정되는데? 회장 플래시. 조수는 무참히 얻어맞았다. 띵띵띵띵. 녹음기? 어? 절반이 없잖아. 20만? 빰빰빰빰. 여기가 경매장인가봐. 20마리 피규어를 사간 사람을 찾아보자. 오! 잠깐만! 뭐? 뭐지? 저거 내가 그린건데? 보보 녀석이 장난친건가? 50만? 이 사람들 완전히 미쳤군. 에이? 1000만? 엄청 쨔한데? 왜 그걸 사신 거죠? 시시? 머리기름. 5000만. 아 맞다! 저희 20만의 피규어 상한 사람을 찾고 있는데요.
아. 왜 눈박이? 초록색 쫄쫄이? 동인지구요? 빰빰빰빰. 엠브이브이 동인 작가. 실제 있는 사람인 것 같기도 하고. 뭐야? 순장? 대머리 파트너? 예. 뭐 가발 같은 거 쓰고 있겠지. 대머리 여자면. 아, 여긴 키오의 모험가 정치관. 여기 개발사 전작이래요. 어, 이건? 어? 거짓말 치고 있어. 이걸 보시죠. 그래, 외눈박이 피규어 전력이 세상에 하나뿐이고 경매에서만. 넌 거짓말을 하고 있어. 아니 갑자기 또 역전 재판이야? 자, 이거. 그래, 이 잡지는 키오의 모험을 만든 회사가 망해간다고 말하고 있어. 회사는 부도나기 직전임에도 새 게임을 개발 중이라고. 직원들은 봉급도 적은 데다가 잘 먹지도 못하는데 회사에서 이틀에 20만이나 준다고? 파산 직전에 회사에서 그만큼은 돈을 줄 리가 없어! 캥기는 게 없으면 거짓말할 리가 없겠지. 그 20만은 우리가 잃어버린 거라고! 프로그래머가 돈을 잘 버는 직업이었나?
자, 그 돈이 초록나무이 줬다는 걸 증명하는 증거를 보여주는 거야. 당신이 말하든 말든 상관없어. 이걸 들어보시지. 내가 좀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더라고. 당신이 제일 수상한데 머리숱이 너무 많아. 그 말은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당신 머리 위에 있는 건 가발이지. 분명 대머리야. 그렇지? 그건 어떨까? 머리를 잡아당겨보면 알겠지. 죄를 지었으면 양심이라도 있어라. 가발이 아니라면 머리를 당기는 걸 꺼리낄 이유가 없을 텐데. 그 순간 바람이 머리 위로 불었다. 겨우 인정했군. 그래. 그거 정말로 오르는 건가? 그럼 빨리 이 신발을 돌려줘. 에이? 이런 걸 누가 원한다고? 천만에요. 저희도 책임이 있는걸요. 저도 배가 아파서 화장실! 알겠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갑자기 배가 아파? 아! 왜 갑자기 배가 아파오는 거야? 화장실! 화장실은 어딨지? 있다! 달려! 휴, 해결했다. 아니, 휴지가 없잖아. 게임 잡지랑 전단지를 써야 하나? 뭐야? 무슨 일이지? 지진? 와! 이게 무슨 일이야! 아, 머리가 아파. 도대체 무슨 일이? 여긴 도대체 어디야? 조금 전까지 볼일 보고 있었는데. 그리곤 무슨 일이 벌어졌지? 마치 변기에 앉아 승천하는 환상을 본 것 같아. 하지만 그럼 여긴... 더워. 아니, 왜 너도 여기 있는 거야? 너도? 야, 너도? 내 情况아. 너 화장실에 앉아서 하늘로 날아가지 않았어? 중국 게임이라서요. 뭔가 알 수 없는 장소로 전송됐나 봐. 그래, 보러 가자. 우와! 우주에 왔다. 저거 지구야? 지구 맞지? 말도 안 돼. 어째서? 똥싸다가 우주행. 진정해. 그래, 담배. 담배를 피면 좀 진정될 거야. 나아졌어? 효과가 없는 건가? 그래, 나도 혼란스러워. 그래. 바람 바람 빰빰. 갑자기 우주여행으로.
자, 일단 밥 먹고 이어서 계속해서 하도록 합시다.